영통 팬싸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팬싸를 하면 못 오시나요? 왜 계속 영통 팬싸를 얘기하시지? 실제로 얼굴을 보면 다 좋은데?
신기하다. 지금 여기서 담아서 춤추다니. 너무 좋지, 멋있지. 일단 집에서 가는 곳 다 아는 곳이라고 보시겠어요? 아 진짜 앞산 사시는구나. 와서 집에 들어갔겠지만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영상을 챙겨보내고 저게 맞대. 좋아, 그냥 난 볼 사람 좋아. 완전 다 있어. 썸주 썸 때 저 팬이 되셨나? 운동 안 힘드신가? 자전거 좀 할만한 것 같아. 칼로리 지금 200칼로리 소모였네요? 방송을 하시나요? 여러분 기다려요. 어마어마할 거니까 발목에 물이 안 가네요. 아 그래서 저도 원래 솔직히 전 지금 천국 계단을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 선생님이 발목에 물이 안 가게 자전거를 타는 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확실히 물이 안 가는 것 같아. 오늘 아이폰 갤럭시 중에 뭐가 좋아요? 솔직히 편한 거는 난 갤럭시가 더 편한데 사진 찍을 때는 아이폰이 나을 것 같아. 점에 추워. 근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난 오늘 닭다리살을 먹었거든요 저녁에. 그래서 치킨 추천. 치킨 피자? 치킨이지. 저 원래 피자 별로 안 좋아해요. 열흘 중 한 번씩은 먹는다. 팬들을 위해 아이폰을 쓸 생각. 왜? 내가 갤럭시를 쓰는 거랑 아이폰을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? 좀 다른가? 아, 그 인스타 올렸을 때 화질이 좀 구려진다라는 얘기 좀 듣긴 했는데. 언니 최애 치킨. 아, 너무너무 달라. 그때그때마다.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. 아, 그건 인정. 언니 근데 왜 페리카나는 찍으셨나? 너무 옛날 얘기고. 페리카 좋아요. 저 치킨을 좋아한다 이거야? 피자보다. 좀 좋아하는 걸그룹 있어요? 너무 많지. 일단 비비지 친구들도 있고 우주소녀도 있고 아이브 친구들도 있고. 어? 두번 잘 받으셨네. 어? 저 그거 보내주신 거 마지막 열차? 그거 요번에 딱 그 일본 가는 날 다 읽었어요. 그거 왜 꺼? 30분 되면 말해서 꺼지나? 얘 왜 꺼졌지? 다시 시작해도 어 꺼졌어. 30분 지난 거야. 잠깐만. 시무를 해봐. 근데 가장 별로 많이 안 힘들어서. 어 나도 국내 부츠 가서 좋아해.
고추바나나 좋아하고 요즘에는 만약에 먹게 되면 웬만하면 직구가 순살 소금을 좀 먹기도 하고 교촌치킨 교촌치킨 매운맛 좋아해요. 구독 추천해서 짐이 추해. 어쨌든 그 책 선물해주신 분 그거 제가 읽었는데 그게 진짜 슬프더라고요. 진짜 딱 일본 가는 날 비행기랑 호텔 도착할 때까지 해서 다 읽었어요. 그 책은 뭐 지코바 뭘 좀 아는 우리 집에 3층에 지코바라 딱 그런 장면이에요. 지코바가 살이 제일 알죠? 그나마 교촌 콤보가 진짜 달달한 거 그거는 누가 시키면 먹는데 내가 달달한 걸 시키진 않는 것 같아. 좋습니다. 다음으로 책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솔직히 저는 딱히 장르를 가리진 않아요. 자기계발서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. 누나 지금 결혼해요. 결혼은 조금 후덕하노 거울 보세요. 나 후덕하다니 눈이 잘못됐구나. 언니 나랑은 어떤? 여자랑도 결혼을 좀 오늘은 딸이 불러는 아니야 아까 좀 하체할 때 무산소인데 확실히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서 딸이 좀 별로 안 MBTI 저 MBTI INFP T INFP T예요. 아 고민 중이네. 40분까지 할까 50분까지 할까. 몰라요. 언니라고 해도 되고 언니라고 해도 되고 언니가 더 좋겠지? 오늘 청혼을 되게 많이 봤네요. 아 이거예요? 2시 40분까지는 좀 힘들고 나도 약간 요즘에 S랑 N이랑 각 저 때문에 S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. 여름에 또 태닝 하시나요? 해야 되지 않을까? 어차피 까매질 거? 이쁘게? 우상호 대인 계속 하시나요? 그럼요. 기다려주시면 합니다. 아니 30분은 빠지는 건 몰랐네. 40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. INFP 집순이라는 데 잘 안 나와. 좀 심하게 안 나와. 진짜 좀 헬스장 말고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. 갤럭시 워치 헬스장 스케줄 있을 때 아니면 진짜 항상 거의 집. 그래서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줄 데가 없어. 그냥 가는 데만 가고 잘 안 나가니까 너무 빠지신 듯. 그런 거 좋아. 저런 얘기들은 기분 너무 좋죠. 더 열심히 하겠다. 이어폰
저희 트레이너 쌤입니다. 태식 쌤. 스텝업이 말이 바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게? 말이 바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게?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무덤바와 저도 무덤바 너무 좋아해요. 밥을 먹었어. 딱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. 걸어가야 돼서 뒤에 스케줄까지. 2시까지 딱 해야겠다. 아, 술집.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무슨 말이지? 아, 난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. 지금 저 헬스장에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. 이마랑 잔머리 너무 예뻐. 전 잔머리가 너무 많아. 저는 거의 앞머리 수준이어서 저는 싫은데 쌤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헤어쌤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구렛나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저 헬스장에서 그거 지금 저희 헬스장에 있는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챌린지, 바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상위 랭킹이라가지고 기분이 좀 좋다. 기분이 좀 좋다. 잔머리 갖고 싶어. 요즘 막 잔머리를 막 자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. 잔머리 너무 많아. 그리고 저는 완전 생머리여가지고 바디 챌린지 대회, 아 대회까지는 아니고 대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헬스장에서 여기 있는 회원님들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대회까지는 아니고 챌린지, 챌린지 정도. 나 이거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. 챌린지 지금 일단 모르겠어요. 지금 좀 모르겠어요. 이게 제가 막 다 다른 분들과 어떻게 되셨어요? 막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지금 몇 명, 몇 분을 알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. 저는 그냥 10위 안에 드는 거 같아요. 10위. 뭐 상품이 다 있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 이번에 바디 챌린지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아직 상품이 뭔지 까먹었어.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? 다들 잘 들리는 것 같은데. 되게 궁금하다. 안 되겠다. 40분까지 안 되겠다. 1분 남았다. 왜냐면 나 골반 아파. 골반이야, 골반. 어, 맞아, 나 지금 유산소만 해도 진짜 더 빠진 건데 지금 유산소를 못 해가지고 지금. 아니 목표를 정하는 건 아니고. 아 작게 들린다고. 골반 아파. 요새 서련 씨도 바지 챌린지 하시던데, 네, 같은 헬스장이에요. 서련 씨도 엄청 많이 탑 순위인 것 같아요. 매일 출석률이 엄청 좋으시다고 들었어요. 40분이다. 마무리 얘기하고 갈게요. 나 여기 지금 이쪽 골반이 너무 아파. 스트레칭 하고 싶어. 바이바이.